전 세계 액침냉각 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원 미만에서 2040년 42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는 액침냉각유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액침냉각 시장은 최근 엔비디아 효과로 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오는 4분기에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액체를 활용한 냉각 방식을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8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정유업계, 액침냉각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이슈레이더로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도움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앞에서 고은별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액침냉각입니다. 사실 이게 AI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좀 되게 아직도 낯설고 생경한 그런 용어인데 오늘 이 이슈를 박근호 이사님 가주셨는데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저희가 주말 동안에 이것과 관련된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첫 거래에서부터 좀 약간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슈를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좀 새로운 건 아니죠. 얼마 전에 굉장히 시장을 한번 맞아요.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재료라.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좀 그 트리거 같은 그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업종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냥 중국에서 뭐 지준율 조금 인하한다라고 하면 확 뜨는 듯한 느낌, 뭔가 좀 기다리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부양책 중국에서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국내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면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촉발제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게 예. 좀 필요한 거 필요해. 그것만 나오면은 이제 오를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이슈들이 바로 또 이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걸 첫 시간에 한번 좀 이슈를 좀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 액침냉각 관련돼서 왜 이제 시장이 액침냉각이냐. 사실 지금 액침냉각이 없는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도 쓰이긴 있거든요. 쓰이긴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PC들도 이제 순냉식이라고 해서 쿨러를 쓰는 것도 그렇죠. 액침냉각의 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왜 이걸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전을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다 이제 전력난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에는 PUE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사용량 대비 이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로 환산하면 30%에서 50%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량 사용량의 냉각만을 위해서 쓰는 게 거의 절반까지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액침 냉각을 사용하면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은 거의 97%.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5% 정도의 전력량이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 전쟁이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기가 텍사스라고 테슬라에서 이제 텍사스에다 짓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발열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사면 위에 이제 바람개비 같은 쿨러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서 짓는 그 데이터 센터는 건물 위가 전체가 다 쿨러로 바람개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GPU의 뭐 수천만 배 버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큰 건물에 6개의 바람개비가 건물 옥상을 다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발열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이 액침 냉각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정유사들은 당연하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그다음에 예. 거의 방산주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유사들과 같이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건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한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으니까 SK텔레콤 네, 이런 기업들도 네. 일단 이 액침냉각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 막대한 전력량을 30% 이상 줄여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기요금도 들 나오겠지만 그 전기를 또
서버를 돌리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기사 타이틀을 보면 42조 원까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길래 42조 원까지 커지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실은 어디든 발열이 되는 데는 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ESS 이런 쪽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몇 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라는 네. 거에 대한 이견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 버티고 홀딩스인가요? 그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버 뭔데 그 회사가 주가가 사실은 올해 엄청나게 떴던 것도 결국은 이 액침냉각 관련된 그런 관련주여서 그렇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분야로 좀 커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침냉각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좀 관련주로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액침냉각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업분들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액침냉각류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액침냉각의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 마지막으로 구매하는 회사가 있을 듯합니다. 그 가운데서 국내 액침냉각류를 개발하는 정유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회사들 가운데서 액침냉각 시장에 가장 먼저 입성한 기업이기도 한데 연간돼서 SK이노베이션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3.7%가량 상승을 했고요. 12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소일 같은 경우에도 쿨링 시스템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가량 상승했고요. 5만 8천 원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유 관련된 기업 중에 SK와 함께 좀 진출을 선언하고 고객사와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 GS입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와 함께 특수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으로 엮여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KN솔과 GST인데요. KN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관련 기업과 지금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액침냉각 모멘텀이 있을 때 강하게 반응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전거래만 보게 된다면 2%가량 빠졌고요. GST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유주들만 보게 된다면 이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 비중, 그러니까 비축해놓은 정유 관련된 기업 가치가 좀 하락하는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먹거리로 액침냉각에 지금 열심히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액침냉각 관련 시장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액침냉각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했고요. 어디를 보세요? 물론 뭐 정유사를 보는 게 가장 기업을 분석했을 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정유사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이 테마주 하면 사실 발만 살짝 담근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런 종목 말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GST라는 종목을 저는 좀 선별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사님이 GST를 선택한 이유는 실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GST 일단 대표 이사가 이제 KC텍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린 그런 기업이죠. 일단 GST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는 약자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마 이 시청자들께서 액침 냉각이라는 단어를 오래 전에 아마 들어보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GST 기업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몇 년 전서부터 GST 액침냉각과 관련된 뉴스나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GST가 어떠한 부분의 사업을 하는지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액침냉각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개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와 칠러를 하고 있는데 스크러버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들을 관리하는 예.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와인 먹을 때 뭐 칠러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음 담긴 바구니를 갖다 주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와인 먹을 때 칠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정 수준의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이제 칠러인데 그것과 이 액침 냉각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서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이 액침 냉각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술력적으로는 가장 좀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액침 냉각이 그냥 뭐 기름을 갖다가 서버에다 그냥 들이부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버 자체적으로도 이 기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표면에 어떤 뭐 효능이라든가 그리고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 단상형과 이상형이 있는데 그냥 액을 담가 버리는 게 이제 단상형이라는 그 장치예요. 예. 그래서 그 액이 뜨거워지면 다시 차가운 걸 교체를 해주고 그게 단상형이죠. 그리고 이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앵커님 그 뜨거운 것에다 물을 뿌리면 기화되면서 열이 식잖아요. 예. 그 방식이 이제 이상형인데 이상형은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하고 있는 뭐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형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GST 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물론 지금도 액침 냉각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극소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범용 효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직 시장이 개화되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관련주도 조금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가장 아쉬운 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 이 칠러 관련해서 TSMC의 그 퀄 테스트를 얼마 전에 통과를 했어요. 이 GST 장비가. 아, GST의 이 액침 냉각 장비가. 액침 냉각이 아니라 칠러. 칠러 장비. 기존에. 아. 예, 칠러 장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평택에 있는 삼성의 피퍼 공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마이크론에서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일본, 싱가포르 이 공장들이 다시 조금 그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상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요 GST의 어떤 칠러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저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칠러하고 액침 냉각 고고하고 같은 동의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 동의어는 아니고요. 어떤 기술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공통 분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까 관련주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GST는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이랑 예. 같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칠러를 만들었던 기술이 액침 냉각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SMC가 좀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건 액침 냉각 장비가 아니라 아니고 칠러다라는 네, 그렇죠. 거. 그거를 네, 네. 이제 명확하게 시청자분들께서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네. 거고요. 예. 그래서 GST 박근호 의사님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좀 실체가 있는 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 액침 냉각 이 장비를 그 개발을 해서 그게 어디에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든가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중이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우리 곽희정 파트너께서는 혹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네, 저는 대기업 가지고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LG 쪽에서는 말씀하신 칠러 사업 쪽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K 쪽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쪽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렇게 SK 이 자회사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에서 SK 앤무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윤활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액침은 이러한 특수한 윤활유에다가 담궈서 예.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은 상당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최근에 지분을 60%에서 또 70%까지 늘렸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전사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SK 앤무브가 이러한 액침 냉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2022년도 경에는 냉각 플루이드 개발 이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데 윤활유죠. 윤활유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전기차 윤활유 시장이 지금 또 커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이 SK 앤무브에게 있어서는 또 기회가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 사실 윤활유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포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성장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고급 윤활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또 실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올해 좀 실적 개선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이 자회사인 앤무브 쪽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SK 앤무브 쪽에서 좀 이런 부분을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또 늘려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과도 MOU를 맺는다거나 또 지분을 투자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도경에는 미국의 수조형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인 수조형은 이제 수조에다가 담그는 그런 구조거든요. GRC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PC 제조사인 델 테크놀로지스와 액침 냉각 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성이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낙폭이 큰 상태로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LG화학의 사실 이제 사업 부문에서 부각이 됐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회사의 가치가 또 커져서 물적 분할 직접까지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이런 SK 앤무브를 통한 또 주가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SK 이노베이션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도 이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그 플루이드 이거를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 중인 겁니까? 지금 개발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수조형뿐만 아니라 서랍형으로 이제 쌓아 올린 렉 그런 이제 구조의 정밀 액체 냉각 등의 이런 솔루션 역시도 최적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렉이라는 게 이제 그 서버를 이렇게 그렇죠. 서랍처럼 생겨서 쌓아 올린 그건데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액침 냉각으로 이렇게 딱 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렇죠. 그것까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